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진행의 임성준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고 있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귀담기 위해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시청자 뉴스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주변의 생생한 소식들을 직접 담아낸 시민기자들의 다양한 취재 내용이 준비됐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등 온통 가정을 위한 기념일이 많은데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가정엔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표시할 수 있는 장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뉴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요즘, 쾌적한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국립대전숲체원인데요. 전갑철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에 위치한 국립대전숲체원입니다. 경관이 좋고 도심에서도 가까워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되찾아주는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립대전숲체원은 산림청이 조성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교육 전문시설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숙박동과 강당, 세미나실 등이 갖춰져 있어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산림교육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객실 타입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새설관이랑 나래마을이라고 저희가 나눠놨는데, 새설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도형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체동이고요. 나래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체험 프로그램이랑 숲해설 프로그램 들으실 수 있으세요. 봄너미 물씬 풍기는 숲체원 정원을 지나 영산홍 꽃이 핀 숙박동 뒤로 아름다운 산책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연두색으로 피어나는 나뭇잎과 소나무 숲 사이 오솔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810m의 숲길과 계곡을 따라 거닐 수 있는 골짜기 숲길, 아이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솔레음 숲길 등 다양한 테마별 숲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자연숲은 점점 진하게 바뀌고 있고 솔향기가 그윽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산책로는 누구나 편하게 거닐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고 이름 모를 산새소리와 청명한 하늘 아래 흘러가는 조각구름, 풀냄새와 함께 자연의 향기에 빠져듭니다. 예, 성북동에 숲체험원이 생겼다 해서 한번 와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만들어져 있네요. 손자 데리고 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데리고 같이 놀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멋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국립대전숲체원의 상쾌한 공기와 자연의 소리가 함께하는 울창한 숲을 거닐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CNB 시민기자 전갑철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중장년층들의 활동이 위축됐는데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장년지원센터에서는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자일 시민기자입니다. 중장년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5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직업훈련 개발과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두 분야입니다. 직업훈련 개발은 치매케어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양성 과정, 페스터 양성 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중장년의 자격증 취득과 맞춤형 취업 연계를 위한
전문인 양성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문화여가활동지원 교육과정은 치료 레크레이션, IT 활용 보조 강사, 우리 집의 풍수 지리, 가난한 중년, 부자된 중년 등 5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바리스타 양성 과정의 경우 수료 시 바리스타 3급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IT 활용 보조 강사는 IT 활용 교육 시 보조 강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치매 케어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생들이 치매 케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일선 현장에서 치매 케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교육은 중장년의 취업 연계와 함께 건전한 문화 여가 생활을 조성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생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장년분들의 열의와 집중도가 높아 강의하시는 분들도 더욱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열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장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은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중장년 지원센터는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중장년 세대의 의미 있는 삶과 도전을 위해 중장년이 지닌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년 지원센터를 알게 돼서 여기 다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팜플렛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오니까 카톡에 대해서 모르는 이거저거를 알려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기회에 같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년분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구자일입니다. 문학평론가이자 교육자, 연구자였던 고 송백헌 선생의 회고전, 별을 담은 서재가 대전 문학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강숙 시민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평생 문학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온 고 송백헌 선생이 생전 대전문학관에 기증했던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별을 담은 서재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인간 송백헌, 연구자 송백헌, 수집가 송백헌의 세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초 선생님이 갑자기 1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대전에서 움직이는 박물관 같은 분이었거든요. 너무 안타까웠고. 그런데 이분이 그 문학관 처음에 이렇게 설립을 할 때 저희들에게 기증 기탁을 아주 많이 한 7천여 권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귀중본들도 아주 많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그런 뜻 이런 걸 좀 기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고 이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송백헌 선생은 고전 문학에서부터 현대 문학, 그 중에서도 농민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과 삼위인곡을 줄줄 외울 정도로 걸어다니는 문학 백과사전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대전광역시 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전 지역의 향토 문화와 호서 유림의 여러 문중에 대한 연구로 많은 저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송백헌 선생님은 문학평론가이기도 하시지만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송씨라든지 그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이렇게 책자도 많이 적었고 그리고 유성의 역사, 대덕의 역사 이런 지역의 역사를 사실 어떤 정사가 아닌 야사 같은 부분까지도 꼼꼼히 해서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백석 시인의 친필 서명이 담긴 시집, 사슴과 같은 귀중한 책과 문학자료 무려 7천여 점을 대전문학관에 기탁했습니다. 그동안에 몰랐던 점을 갖다 생생하게 알 수가 있었다. 많이 알게 됐다.
수집가로서 열정이 대단하셨고 우리 대전시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깊은 감회를 느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은퇴를 한 후에도 문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약해지지 않았던 인간 송백헌 선생에 대해서는 그의 유년 시절 이야기부터 생애 마지막 문단 활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 전반에 걸쳐 연구자로서 남긴 신문 기고와 저서, 수집가이자 기증자로서 남긴 귀중한 책과 자료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별을 담은 서재, 그 테마가 가슴을 울리는 그 이끌림이 있어서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감흥을 받은 것은 우리 그 백석 선생님의 사슴. 여기 보니까 영랑형 이렇게 그 친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듣기만 했었지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순간 이걸 열어서 정말 보고 싶다는 생각, 충동을 느꼈어요.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고. 대전문학관에서는 이번 전시가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도 있다고 전합니다. 지금 이렇게 없어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라도 이쪽으로 주시면 이쪽에서는 수증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게 우리가 보관할 자료,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귀하게 이렇게 다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증 기탁의 의미를 좀 전시를 보시면서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백헌 선생의 문학사랑, 지역사랑의 열정과 문학평론가로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전시, 별을 담은 서재는 오는 8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CNB 시민기자 조광숙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리빙랩에 참여하는 두 팀의 동아리 모임 대학생들이 보행보조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조선구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행보조기 편리성을 위해 의견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대학생 동아리 모임에서는 보행보조기를 만들기 위해 중앙도서관 동아리실에서 디자인 마무리 수정 의견을 나누었고 부품 선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보행보조기 제작 리빙랩은 제작 및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지금 대덕구청에 보행보조기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디자인을 다 마친 상태이고 오늘 회의에서는 설계를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부품을 선정하고 재료들을 선정해서 제작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보행보조기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간편하며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색상 결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면서 의자나 디자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어야 어르신들이 편하게 접고 보관을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으로 색감을 입혀야 어르신들이 예쁘게 가지고 다니실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아리 팀원들은 보행보조기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자르고 용접하는 곳을 찾아 설계도대로 만들고 있었는데 앞으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더 찾아 개선해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구매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공, 그러니까 타공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다음 달 5월 초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 데이터를 얻어서 앞으로 또 수정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재료를 일정하게 잘라서 용접을 하였는데 후의 결과 더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공을 하는 쪽으로 수정하기도 하였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보행보조기라는 거를 처음 만들고 설계 자체를 처음 해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발로 뛰는 게 좀 많이 수시로 설계도를 보면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도 나누었고 조장으로서 팀원을 이끌어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보행보조기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보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걸 끌어가는 게
저장으로서 아무래도 부담이 있어서 조금 그 책임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려서 그분들이 이제 편하게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 아마 그 부분이 아마 보람이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만드는 보행 구조기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하는 데 편리성과 안전성, 가볍고 제동이 잘 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학생들이 잘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조선구입니다. 계절은 따뜻한 봄이 왔지만 자영업자들은 아직도 혹독한 코로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곳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노재희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일부 가게들이 폐업 상태입니다. 지난 4월 14일 대전 서구 가수원동 버스정류장 부근의 상가에서는 임대 문의를 알리는 안내문이 썰렁하게 내걸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지만 경기 불황에다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시작된 경제 한파는 이 지역 상권을 마비시켜 소상공인들의 마음에는 혹한의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개점 상태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출까지 써가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 애쓰고 있지만 종업원 월급과 임대료, 관리비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며칠이 줄으면 인원은 우리가 조금 약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며칠이 줄는데 이 가장 큰 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임대료는 그 집주인과 건물주와 그 약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임대료는 뭐 건물주가 조금 약간 내려주면은 그건 참 그 착한 임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리는 임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고정비인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대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그마저도 문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한 5개월 전에 부동산에 매매 주위에 모르게 혹시 외도인이 있으면 양도인이 있으면 좀 양도를 좀 양도항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게를 한번 던지시나 왔는데 5개월 동안 전화 안 통 왔어요.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적인 지원으로 경제 상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CNB 시민기자 노재입니다. 시엠비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입니다. 그만큼 시민기자단이 만든 시엠비 시민기자단 뉴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 많은 격려 또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시민기자 뉴스를 종합해 전해드린 시엠비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